2027년까지 북아메리카의 세 번째와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와 토론토 간 여행에 새로운 옵션이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기차를 통한 여행인데요.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 소식, 실제로 추진 중에 있어 화제입니다. 비아 레일과 암트랙이 토론토와 시카고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간도선을 구축하고 중간에 윈저와 디트로이트의 정거장을 포함해 운영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무려 4,400만 달러에 이르는 메가 프로젝트는 기존 비아의 토론토, 윈저 노선과 암트랙의 디트로이트, 시카고 노선을 연결하여 두 도시 간의 14.5km 간격을 메우려는 것입니다. 비아 캐나다는 토론토, 윈저, 디트로이트, 시카고 도시 간 여객 철도 서비스 확장이 교통 혼잡도를 해소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캐나다 철도 여행객을 35개 미주로 연결된 암트랙의 광범위한 국가 네트워크와 연결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모든 방안이 검토되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2027년부터 시카고까지 토론토에서 기차로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